6월 셋째 주 경기도의 주요 소식을 간추려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가 내년에 농촌 기본소득을 시범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촌 기본소득은 농촌 마을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1인당 일정액을 주기적으로 지급하는 형태로 농민 기본소득과는 조금 다른데요. 특정 지역을 토대로 한 사회 실험으로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건 OECD 가입국 중 경기도가 처음입니다. 또는 이런 사회 실험을 해보는 것은 기본소득을 통해 주민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살펴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가 복원된 청정계곡의 관리를 위해 도내 13개 계곡과 물놀이형 수경시설 47곳을 대상으로 시군과 함께 수질 검사를 실시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 사업인 청정계곡 복원 사업도 계곡의 지속적인 관리와 깨끗한 수질 관리를 위한 후속 조치인데요. 조사는 다음 주부터 9월 둘째 주까지 격주로 진행하는데 부적합 사항이 나오면 안내와 함께 긴급 조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경기도가 접경지역 5개 시군 전역을 위험지역으로 설정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가운데 첫 행정명령을 집행했습니다. 도는 지난 17일 포천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준비 중인 북한동포 직접복귀운동 대북풍선단 대표집을 적발해 행정명령을 고지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대북전단 살포용 고압가스에는 포천시와 함께 사용금지 대고장을 붙였습니다. 이번 주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간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